또 조선 중기 인물로 홍순원이 있다. 그는 역관의 신분이었지만 조선이 200여 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종계 변무를 단번에 해결하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파병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 여인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성품이 호방하고 의기가 있던 그는 어느 날 사신 일행이 되어 북경 인근 통주에 머무를 때 유각에서 류 씨라는 한 여인을 도와준 적이 있다. 돌림병으로 죽은 부모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유각에 나왔다는 사연을 들은 홍순원은 단번에 자신의 전대를 모두 틀어 그녀에게 300금의 거금을 주고 나온다. 후에 그녀는 명예 예보실왕과 병부 상서에 오른 석성의 부인이 되는데 이 같은 특별한 인연으로 홍순원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종계 변모를 단번에 해결하고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의 파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류 씨 부인은 자신을 구해준 홍순원의 은혜를 하루도 잊을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짠 비단 100필마다 보은이라는 수를 놓아 그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가 살던 동네는 보은단골로 불리어지고 후에 고은담골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의 서울 을지로 일가 롯데호텔 인근이다. 조선왕실의 오랜 숙제인 종계 변모를 해결한 홍순원은 역관으로 오를 수 없는 종이품의 우림위장으로 파격 승진하고 강릉군이라는 군호도 하사받는 영예를 얻는다. 하지만 홍순원을 도와준 석성은 후에 조선 파병으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에 대한 문책을 당해 삭탈 관직되고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옥사하게 된다. 석성은 죽기 전 부인 류 씨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명나라를 떠나 조선으로 가라고 유언하는데요. 이에 둘째 아들은 석성이 죽기 전 1597년 배를 타고 조선으로 건너오죠. 그리고 경북 성주의 대명동에 정착하여 성주 석씨가 됩니다. 또 첫째 아들과 류 씨는 석성이 옥사한 이후 해주로 건너와 해주 석씨가 되죠. 또한 석성에게는 또 다른 아들 석재금이 있는데요. 그는 명나라 멸망 이후 경북 성주의 화곡에 정착해 조주 석씨가 됩니다.